안녕하세요. 꽃내음 플레음입니다. 지금 보이시는 이 식물은 삼나무입니다. 삼나무 모두들 아시죠? 삼나무의 열매입니다. 지금은 이렇게 초록색이지만 가을이 되면 갈색으로 변해요. 솔방울 갈색으로 변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다지 끈적거리진 않아요. 가을이 되면 약간 끈적거립니다. 약간. 이렇게 손이 딱 이렇게 하면 지금도 약간 끈적임이 있거든요. 가을이 되면 조금 더 이거보다 더 끈적거려요. 향기가 아주 좋아요. 개인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저는 좋아합니다. 향기가 탱자 열매 비슷해요. 탱자 열매 혹시 냄새 맡아본 적 있으세요? 탱자 냄새하고 아주 유사해요. 아주 좋은 나무죠. 제가 좋아하는 나무 중에 또 하나예요. 참나무입니다. 그럼 관찰을 한번 해볼까요? 잎을 보세요. 바늘같이 뾰족하게 생겼죠? 지금 이 부분은 어린 순이라서 그다지 날카롭진 않은데요. 부드러워요, 이거는. 그렇지만, 오래전에 먼저 있었던 것은 약간 따가워요. 날카로워요. 따끔따끔해요.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이 삼나무가 오래된 것은 이렇게 색깔이 변하죠? 그런데 이거 떨어지지 않습니다. 아주 신기하죠? 가시도 있어요.